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무언가를 책임지는 시대에서 선진국이 되면서 뭔가 시스템으로 마련한 사회로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동안의 불합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려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까 전방 출시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막 그래서 뭐 저희 집 주위에 그 군부대만 어렸을 때 6개예요, 6개. 이제 뭐 사단 부근에 살았는데 군인 늘 보니까 저희는 무섭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뭐냐면 대남방송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뭐 한다고 해도 무섭지도 않아. 그런데 어떤 그 당시에 이제 대전에 사는 이제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는 군인들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야, 너희는 국군 아저씨한테 왜막 욕도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경적으로 위험 요소에서 무언가를 알면서 개인이 그거를 책임지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심이 없던 시절이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이었고 지금은 전체가 그러니까 요새는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정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저도 중학교까지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를 도시로 갔는데 방학 때라든가 주말에 가면 동네에 아저씨한테 인사를 다 시키고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제 아버님한테 난리가 나요. 왜? 그런데 그런 개념이 지금 뭐냐면 시스템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지켜서는 안 돼요. 남의 아이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는 예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고향에 가면 다 인사 오는 게 이제 농경사회다 보니 농경사회는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아주 어렸을 때도 저희 동네에서 이제 잘 참여 안 하고 그러면 쫓아낸 적도 있어요. 그런 사회와 지금도 개념은 같이 가야 되는 사회인데 그 사이가 이제 다른 거죠. 물론 그 농경사회하고 지금의 사회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 간에 끈끈한 정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고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사회. 그 사이에서 우리가 부작용이 나면서 실제로 세월호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뭐 그것이 누가 맞고 그걸 틀려서 뭐냐면 어떤 뭐 피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두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와, 그때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 배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데 그날따라 뭐 선장도 바뀌었고, 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고 중에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는 그 사고를 해석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치즈를 만들면 구멍이 막 뻑뻑뻑뻑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즈를 하나로 이렇게 딱 연결하면 전체 구멍이 쫙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겪었지만 여러 한 가지만 아니었으면 사고 안 나는데 하나의 사고 나려면 몇 가지가 이렇게 막 있는데 세월호 같은 게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게 이제 어떤 구조하는 과정에서 구조한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이제 사실은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구조한 사람을 갖다 구조할 때 뭐를 잘못해갖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법적인 그런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뭐 나중엔 다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다행이고요.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근데 농경사회만큼 관심은 없고 누군가가 농경사회만큼 관심이 있었으면 경찰이든 소방서든 공무원이든 일반 거기 시장 상인이든 누군가가 관심이 농경사회처럼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미리 막 저기 애들 모이는 데 난리 났어 뭐 하고 신문 사이 전화하고 막 그랬으면 안 났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농경사회 수준이고 이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스템이 잘 돼서 잘 되면 어떤 시스템에 필요한 공무원도 채워지고 경험도 채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행사를 주최하는 곳이 없어도 누군가가 나서서 하겠죠.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관심과 이거는 시스템에서 하는 것과 분명히 차이는 있으나 결과는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같은 경우에 아뭐 그날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은데 어디 갔기 때문에 못하고 뭐 따고 하면 내일 아니거든요. 쟤네들이 거기다가 또뭐 실제로 이제 저도 어디 가서 이제 어떤 분한테 겪었는데 거기는 왜 가갖고 말이야. 아니
강제 원인이 아니죠. 그 이태원의 아이들이 모인 게 그 해가 처음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누군가 관심을 갖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았고 우리 시스템도 거기에 맞게 발전하지 않았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사고들. 그 다음에 요번에 그 화성 사고도 얼마 전에 뭐 중대재해 토론회도 제가 잠깐 봤는데 보니까 세 가지에 집중하더라고요. 불법 파견 문제, 이주노동자의 문제, 그 다음에 안전의 문제. 저는 좀 아쉬운 게 안전에 대해서 많이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불법 파견과 이주노동자를 많이 다루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물론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화성 사고는 좀 이번 케이스의 어떤 뭐 산업재해이면서도 화재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요새 그 핫한 전지도 연결이 돼 있고 또 특이한 금속 물질 그 다음에 신고의 체계에 모여서 모든 종합적인 게 들어있어요. 오히려 어쩌면 그 부분을 철저히 파헤쳐서 잘 개선하는 게 우리들이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금속공학을 전공을 하고 연구소에 근무하다 이제 공장으로 딱 가봤는데 이제 제가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이 뭔지도 모르는데. 입사해서 딱 그랬더니 이게 유니폼에 여기에 초록색으로 안전 제 이렇게 딱 써있어요. 이건 뭐지? 이제 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공장을 담당하니까 제가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90년대 초반이었는데 안전교육 시간이 별도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니까 안전교육 시간을 별도로 해서 그거를 이제 근무 시간으로 쳐줬어요. 그러니까 참여율이 좀 올라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안전교육할 때는 이건 돈도 안 주는 시간인데 빨리 하고 빨리 보내는 걸 좋아해요. 뭐 2시간 할 거를 하면 30분 하고 잠깐 쉬고 20분 하고 2시간 다음으로 사인 받고 탁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허울 좋은 안전교육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안전을 교육할 자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 사고는 사례, 정신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말이 되면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안전교육을 이제 그래도 여전히 근로자들은 뭐 피곤하니까 자거나 아니면 관심도 없거나. 그런데 저는 안전교육을 하면서 이제 떠들거나 자거나 그러면 이제 성격이 보지 못하는 체질에 이제 다른 재밌는 얘기를 뭐 역사 얘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 재테크의 문제 그러면 이제 자다가 눈이 아주 동그래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안전교육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안전교육이 많이 체계적으로 했는데 제가 놀란 것은 2014년에 제가 그 다섯 명이 죽는 사고를 겪고 호주의 블루스콥이라는 회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된 계기는 호주의 블루스콥이라는 제철소가 전 세계 철강사 중에서 그 안전이 그 1위라고 평가가 되는데 이 안전교육을 하는데 노동자들이 먼저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먼저 막 토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가 온 거죠. 주제하고 그러죠. 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안전교육이 저렇게 되려면 강제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서로 간의 소통이 되어야만 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업주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안전을 통해서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안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노동자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고 그다음에 노사 간의 소통도 되고 그렇게 활용이 돼야 진정한 안전교육이 되겠다. 이 컨셉이 우리 지금 어떤 그 청소년이나 그 중고등학교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외우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다 풀어졌다가 이제 다시 조금 자리 잡아가는. 그러니까 안전교육 좀 그런 부분의 어떤 발전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나왔고 또 안전 공부하신 분들이 노동자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뭐 불지하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모르는 건 아랫사람한테도 묻는다는 옛날에 그런 말도 있는데 서로 간의 경험을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또 그런 소통을 통한 안전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